토트넘 에이스가 클루셉스키, 손흥민 영입에 대한 맨시티 실제 반응 밝혀져 영국 축구 팬들이 화들짝 놀랐다. 맨시티 데브라위너, 어이없는 기자의 질문에 10초간 실성하다 오열해버린 상황이 전해졌고 현지 매체들은 특종으로 보도했다. 토트넘은 셰필드와의 경기를 끝으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5위에 그쳐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하지 못해 다소 아쉬운 결과였지만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지었죠. 시즌 내내 토트넘은 여러 번의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끈기와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요 선수들의 부상과 기복 있는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팀은 캡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마지막 라운드 경기가 막을 내리면서 이제 각 클럽들은 여름 이적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적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는 다름 아닌 손흥민입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의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은 지난 몇 년간 토트넘에서 화려한 활약을 펼치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라며 손흥민과 토트넘과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영국의 여러 빅 클럽들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첼시와 같은 팀들이 손흥민 영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혀 오기도 했죠. 한편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우승이라는 영광을 거머쥐고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맨체스터 시티 역시 손흥민 영입에 눈독들이는 유력한 구단이었기에 손흥민에 대한 질문을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였는데요. 이때 현장에 있던 기자가 맨체스터 시티를 도발하는 질문을 던졌고 한 선수는 실수하며 오열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네요. 현지 팬들은 자기 팀도 아닌 손흥민 얘기에 왜 오열까지 하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기자가 던진 논란의 질문은 무엇이었을지, 격하게 반응한 이 선수는 누구였을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토트넘 호스퍼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2023-2024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다사다난했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팀의 정신을 보여주며 리그 5위를 확보, 유로파리그 진출 자격을 얻었죠. 토트넘은 연이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 풋볼 위스퍼스는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 진출을 확정지었다. 며 그리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도 캡틴 손흥민은 동료 선수들과 의기투합하여 끝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라고 보도했죠.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 2023-2024 시즌이 막을 내리고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각 클럽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그 기세를 이어가고자 다음 시즌을 대비한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맨시티는 오랫동안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여왔고 시즌 종료와 함께 본격적으로 그를 팀에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맨시티의 손흥민 영입 움직임을 주목하며 이것이 양 팀과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손흥민이 맨시티의 공격 라인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할 수 있는 선수라며 그의 기술과 경험이 맨시티의 다음 시즌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맨체스터 시티가 다음 영입 대상 1순위로 손흥민을 내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즌 리그 1위의 영광을 거머쥔 맨체스터 시티는 맨시티 특집에 출연하여 이번 시즌에 대한 회포를 풀게 됩니다. 특집 제작 당시 여러 기자들이 인터뷰에 참여해 자유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재 손흥민 영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맨시티인 만큼 손흥민에 대한 질문은 빠지지 않았죠. 이때 한 기자는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기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의 팬입니다. 라며 하지만 저는 이 팀을 오래 봐온 만큼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라고 발언을 시작했죠. 이어서 그는 솔직히 저는 펩 감독이 왜 손흥민을 영입 1순위로 두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소속 선수들은 손흥민 영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파격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대담한 기자의 질문에 현장에 있던 축구 관계자들은 깜짝 놀랐는데요. 이 다음 현장을 발칵 뒤집어지게 만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기자의 질문에 맨체스터 시티의 소속 선수 케빈 데브라위너가 격한 반응을 보여버린 것이었죠. 데브라위너는 어이가 없다 며 실소를 내뱉고 10초간 오열하며 눈물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데브라위너의 반응에 당황한 기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최근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클루셉스키가 멀티골을 넣었고 손흥민은 실제로 골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한 질문이었다 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데브라위너는 왜 빅클럽들과 우리가 손흥민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냐 고 역질문하며 손흥민이 맨시티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나열하기까지 해 현재 맨시티가 손흥민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데브라위너는 잘 들으세요. 기자님 말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첫째, 손흥민의 공격적인 재능과 경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 둘째, 그의 팀워크와 경기장 내외에서의 모범적인 태도, 셋째, 다양한 포지션에서의 유연성, 그게 바로 우리가 손흥민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작심의 한마디를 했죠. 맨시티 특집에 참여한 많은 기자들은 이번 사건을 특종으로 다뤘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데브라위너가 과민반응했다며
자기 팀 선수를 욕보인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느냐고 의아했는데요. 반면에 이에 대해 현지 매체 BBC 스포츠는 손흥민은 맨시티가 다음 시즌에 더 강력한 도전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며 손흥민의 영입은 맨시티의 공격 라인을 더욱 다양화하고 팀의 전술적 유연성을 높일 것 이라고 보도해 데브라 위너의 한마디에 힘을 실었죠. 데브라 위너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맨시티가 손흥민 영입에 진심이라는 것은 점점 더 확실시되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 호스퍼의 핵심 선수 손흥민 영입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라며 축구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맨시티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소속 선수들과의 합의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렇게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팔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영입을 둘러싼 구체적인 이적료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트넘 호스퍼 역시 손흥민의 이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흥민 본인이 직접 어떤 결정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적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죠. 축구 전문가들은 만약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다면 이는 맨시티뿐만 아니라 전체 프리미어 리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영입은 맨시티의 공격 라인을 더욱 무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리그 내 다른 팀들에게도 큰 압박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토트넘의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맨시티 팬들 사이에서는 큰 환호와 기대감이 퍼지고 있고 합니다. 동시에 토트넘 호스퍼는 이적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맨시티 팬들은 데브라 위너가 손흥민에게 보인 무한한 애정과 호의를 이해한다며 손흥민을 영입한다면 맨시티 공격진은 무적이 될 거라고 희망찬 반응을 보내왔습니다. 맨시티 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 영입 소식에 정말 신나. 그의 능력이 우리 팀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웰컴 소니. 데브라 위너와 손흥민의 조합을 상상만 해도 엄청나게 두근거려. 최애 선수 둘이 함께 뛰는 모습을 보게 될 생각에 벌써부터 흥분된다. 손흥민이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걸 보게 될 날이 오다니. 토트넘 팬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다음 시즌 맨시티는 소니와 함께 리그를 압살할 거야. 와 같은 댓글이 달리며 손흥민 영입을 무한 찬성했다고 하네요. 한편 토트넘 측은 손흥민의 이적 소식에 초상집 분위기 못지않은 우울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영국 축구 전문가 멜리사 레디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선수인 만큼 그의 이탈은 팀에 큰 손실이 될 것이 분명하다 라며 특히 이적 대상이 리그 내 경쟁팀인 맨시티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라고 전망했죠. 맨시티 특집에서 데브라 위너의 충격 발언이 있고 난 뒤에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이적이 토트넘과 맨시티 양 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축구 전문가 제러미 크로스는 맨시티로서는 손흥민 영입을 통해 공격 옵션을 다양화하고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선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라며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를 잃음으로써 공격력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다. 이를 메우기 위한 적절한 대체 선수 영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처럼 이번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의 이적 여부는 많은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맨시티 팬들은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의 영입을 기대하며 환호하고 있으며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없는 팀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수심에 가득 차 있다는 영국 현지 소식 전해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